너는 본대 관을 쓰라고 했지. 사업이나 아니면 사무직이나 이런 거하고는 안 맞다. 원래 너는 제복을 입어라 했고 나라에 복록을 먹으라 했는 사주팔자에 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가 운동한 적? 옛날에 중학교 때까지 뭐 했지? 태권도 했었어. 태권도 했구나. 등번호를 달고 나라에 이름을 낳아야 되는 자손이 응?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모양인데 그거를 운동을 종목을 삼아가지고 네가 여기까지 왔더라면 한 자리는 크게 했을 텐데 말이다. 그거는 본인의 스스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근데 본인의 의지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업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보통 내기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손은 아닌데 너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점집에 가봤어요? 한번 가봤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네. 그럼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게. 네.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식이 있잖아. 네. 자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무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무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네. 그게 신의 줄이라는 건데. 네. 네가 굉장히 귀한 자손으로 이 집안에 태어났다 그런다 할머니가 어? 네. 빌고 닦고 널 위해서 많은 성부를 내리고자 칠성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자손인데 그거를 칠성의 자손이라 그래. 네. 어찌 보면 각별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처럼 신줄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네. 어찌 보면 공상을 좀 많이 한다든지 네. 남들보다는 4차원적인 생각을 좀 한다든지 네. 하지만 팩트는 무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런 남다른 직성들이 있는 자손이라 그런다. 네. 그러면 칠성의 자손들은 기본 남들보다는 조금 특별하지. 네.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이게 필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남들보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네. 갈 수 있겠지. 특별한 자손이니까. 네. 대신 이게 아니라 다른 직성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네. 굉장한 사나운 기운이 너한테 뻗칠 수도 있겠지. 이걸 공통적으로 네가 들고 있어. 네. 이해되니? 이해돼요? 대충. 네. 이해되지. 대충만 하면 돼. 네. 그랬는데 지금 전시에 지금 여공자손이 말띠구나. 말띠인데 지금 23살인데 지금 이 자손하고는 헤어지겠다. 그 빠른 년생으로 뱀띠라고. 응. 뱀띠면 더 안 좋다. 더 안 좋아. 왜? 이게 자연에도 섭리가 있듯이 네. 이렇게 뭐랄까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네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네. 남자이기 때문에 기본 여자를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다. 근데 이 무당 세계에서는 무속 세계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널 이끌어줄 수 있는지 너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네. 배필이라고 생각을 한다. 더 이해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주자손은 만나 뭐 헤어지면 안 헤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야. 네. 배필은 아니란 얘기지. 네. 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네. 계속 여자가 치고 이러면 네. 너는 이만큼을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면 네. 요만큼밖에 못 가게 돼. 그만큼 특별하기도 하고 네. 아까처럼 굉장한 핸디캡을 가질 수도 있는 자손이란 말이지. 네. 연애는 조금 널널하게 하지만 네.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네. 사업에 자질은 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야.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나겠지. 어떤 직종? 일단은 제가 아직 정하진 않아서 어떤 직종으로 해야 제가 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는 이쪽으로 칠성의 줄은 있으나 뭔가 우리같이 메이는 줄이라든지 뭐 우대에 뭐가 있다든지 이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고깃집을 해도 좋겠다. 고깃집. 네. 고깃집을 해도 좋겠고 네. 일단 견문을 쌓아야 되겠지?
네.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네. 조금 이제 알바 같은 거를 해가면서 네. 이렇게 하고 배워야 될 거야. 네. 아니면 나는 너 생각하니까 고기밖에 안 떠오른데. 아, 저도 고깃집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어.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7년 정도 정기 직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기 직종을 하면서 돈이 너무 제한적, 그러니까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꾸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깃집 아니면 술집을 하고 싶은데 고기 팔면서 술도 팔아. 그래서 그 이거 술 장사만은 안 돼. 같이. 어, 술을 파는 건 좋지만 술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네. 그리고. 그래서 올해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제 그 고깃집을 하려면 고깃집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퇴사를 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가도 되는지. 그렇지. 되지. 7시인데 오늘 이번에 너는 그거를 반드시 그만두고 하게 될 거야. 시작을 하는 거는 지금 딱 시기가 좋아. 네. 7배. 아, 지금 이 나이 때요? 어. 아, 네. 지금 딱 좋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문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29수라 그래도 다 나쁜 거는 아니야. 네. 어, 우리 아들이 그런 쪽으로는 바치는 사주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얼렁얼렁 한 걸음을 가야지 배우는데도 시간이 들고 그치? 나도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계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담아서 체험하고 수련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29수, 30 길게 봤자 한 30 정도? 한 2, 3년을 죽었다 치지? 하면 너를 돕는 자가 아무래도 있겠다. 너 얼굴에 귀인상이거든, 네가. 아, 네. 누구 대신에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 말고 혼자 묵묵히 네가 관우를 써야 되고 이름 석자를 날려야 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놓쳤으나 두 번은 네 이름을 걸고 할 때 주변에 삿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야. 사라는 거는 뱀새끼들 말하는 거지. 네. 꼬이고 물리고 괜히 지랄들 하고 소문 내지 말란 말이야. 혼자 하라고. 동업 안 돼. 네. 절대. 네. 알았지? 네.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냥 여자친구야. 네. 어? 또? 그 제가 건강 같은 거 주의할 점이 혹시라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 이거는 제가 주식 투자 중인데 2년 정도 묵혀놓으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주식 진짜 싫어하는데 그 2년을 묵힐 수 있을까 싶다. 제가 지금 3년째 원래 마이너스 30% 40%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2% 3% 마이너스 올라왔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기다리려고 원래 3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될까? 기다리지 말지? 아, 기다리지 말까? 그러다가 큰일 날라? 아, 쉽다. 잘 그걸 가지고 머리를 좀 브레인을 돌려가지고 꽤나 어? 꽤나 영석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자본금을 조금 두는 게 내 옆구리에다가 두는 게 낫지. 맞잖아. 차라리 싸고 있는 게 낫지. 그게 언제 오르려나 그러다 반토막도 어려울 수가 있다. 됐니? 여자친구가 작은 쇼핑몰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쇼핑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데 혹시 나중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 얘는 장사하고는 상관없어. 아직 안 늦었으면 다른 걸로 전향해가지고 기술을 배우든지 이러는 게 좋아. 사업적으로 답이 없어. 얘는 사주팔자에 없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제가 준비를 하고 싶을 때 아무 시기에나 그 형편이 되면 퇴사를 해서 제가 준비를 해도 된다는 거죠? 올해 운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는 게 좋아. 빨리빨리 해라고. 네.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사장이 될 수 있겠지. 네. 응? 성급하게 섣불리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내통을 좀 하자. 네. 그때그때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연락하고 그러면 되겠다. 다 봤냐? 네.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
거 꺼냈어요. 아우 내 씨.